그리고 꼭 같이 살아보세요. 동거가 좋다. 동거가 좋다. 동거가 좋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저는 평생 월세 살아도 된다는 주의, 솔직히 말해서. 오, 그래요? 오, 이유가 있나요? 자가나 전세나 하면 어찌됐건 몇 년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돈이 사실 한 번에 쓰고 이런 게 저는 항상 좀 부담이. 저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마영주입니다. 두 분은 동거를 하고 계시고 결혼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여기가 일단 현관 들어가면은 1층 화장실, 거실, 주방 있고 2층에도 또 방이 있는. 근데 계단이 양쪽으로 뻗어 있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복층인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복층 구조죠. 아 그리고 여기는 복층이라기보다는 2층 집에 가까워서. 그쵸. 맞아, 2층 아, 개념인 것 같아. 층고가 좀 되게 높아요. 이게 층고가 높은 데서 오는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2층 집이라는 게 한 번은 살아보고 싶은 로망 같은 이제 존재잖아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첫 발걸음으로 내려올 때만 힘들어요. 아. 이게 몸이 뭔가 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타려고 하면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루트가 조금 고민을 잘해야 되는 게 일어나서 씻고 뭐 화장품을 바르고 옷방이 여기 있잖아요. 뭐 잠깐만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이 되게 신기합니다. 양갈래요라고 보냈었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가려면 내려왔다가 가야 맞아요. 되네요. 네. 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재밌어. 네. 재밌는 집. 어 진짜 재밌네요. 장점이 있다면 저는 이 집에서 살이 빠졌습니다. 운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네, 뭐 하나 하려면 네. 움직여야 되는 이제 거리들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물 하나 마시려고 해도 내려와야 되고 옷 하나 건지려고 해도 막 저까지 올라와야 가야 되니까. 아 재밌네요. 여기가 이제 그럼 주방. 네, 네 주방. 아, 주방이죠. 어쨌든 두 분이면 보통 월세보단 전세로 많이 이제 가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세 대출을 받는 그런 조건들이 되게 막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프리랜서고 아... 나라의 혜택들을 조금 못 받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결혼이 완전 날짜까지 잡히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또 다른 집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세로 굳이 하지 않고 이제 월세로 살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저는 평생 월세 살아도 된다는 주의, 솔직히 말해서. 오, 그래요? 오, 이유가 있나요? 자가나 전세나 하면 어찌됐건 몇 년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돈이 사실 한 번에 쓰고 이런 게 저는 항상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사업도 하고 있고 아, 하다 예. 보니까 뭐 이래저래 따졌을 때 우리한테는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고 이 정도면 들어올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월세로 언제든지 나가도 되니까 저희 네. 1년만 딱 채우고 또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이런 자유도 좀 좋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사실 네. 없으니까요. 네. 두 분 다 일도 되게 바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집에서 요리나 이런 거 많이 해드십니까? 여자친구가 여기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밥 냄새가 나요. 아 그게 진짜 좋아요. 네. 그럼 주방은 보통 이제 제 공간이죠. 많이 이제 쓰시겠군요. 예쁜 술잔에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언더락 잔인데 네, 알아서 여기가... 굴려줘요. 보이시나요? 우와! 그래서 알아서 혼자 이렇게 섞어주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잔 사시는 것도 와 너무 탐난다. 술이랑 얼음 타놓으면 분리되거든요. 맞아 보통 그래서 이거 하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얼음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땡글땡글땡글 굴러다녀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저희 밥 그릇? 아 얼려서 이제 여기서 따로따로 드시는 네 자취하시는 분들 많이 얼려 먹잖아요. 네네. 제가 원래는 플라스틱통에 하다가 이걸로 바꾼 게 유해물질도 안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다 물 한 스푼 넣고 하면 진짜 갓 지은 밥처럼 다시 되거든요. 아 이렇게 쪼로록 넣어갖고 만드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다 그냥 열어서 아. 밥 한 숟가락 물 넣고 이 상태로 열고 이제 데피면 촉촉한 밥처럼? 밥이 나오죠. 그러면은 딱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로 살면서 부딪힘 이라는 게 크게 없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맞는 것들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냥 전 처음부터 캐주얼하게 그냥 우리 결혼 되겠다 이 정도면 저는 이제 맞는 게 많은 거 플러스로 안 맞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둘이 똑같다고 느꼈어요. 고치려고 막 닥달하지 않고 얘기를 해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나 그럼 그건 더 이상 터치 안 할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요리를 진짜 많이 해드신다고 느끼는 게 일단 꽉 차있네요 뭔가 이런 거 보면 진짜 뭐가 많아요. 아 그리고 뭐가 다 있네요 이런 네, 거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 커피 머신은 너무 좋고 캡슐은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선호도가 조금 나세요? 네. 네, 좀 커피가 연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아...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머신을 그래서 이거 쓰시는 거구나. 네. 근데 냉장고가 위치가 계단 바로 앞에 있네요? 네.
이런 게 좀 단점이죠. 왜냐면 뭐 열릴 때 부딪히진 않는데 되게 막막하고 그리고 이사할 때 되게 아저씨들한테 욕을 하시더라고. 많이 먹었죠. 냉장고 좀 큰 편이거든요. 작은 냉장고가 아닌데 이 틈에 진짜 거의 딱 맞아 떨어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콘서트 뒤에 있고 막.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탁기 배수로가 이거예요. 아 그럼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집에 특이한 점이 세탁기가 여기밖에 안 돼요. 심지어 배관은 저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어케이스 네. 밑에 쪽으로 배수관이 들어가서 저기 건너편에서 배수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 물도 여기서 네. 끌어가는 거라서. 네. 와 좀... 재밌네요 집이. 네. 되게 웃긴 집이에요. 신기하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여기 약간 창고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된 게. 아, 여기가. 네.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잡곡 뭐 네. 감자 이제 비닐봉지 이제 따로 넣어놓는데 여기까지는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 햇빛 받으면 안 되는 애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죠. 이쪽에 있고 그럼 냉장고 조금 볼 수 있나요? 아 네. 아 그러네. 이 여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진 않네요. 햇빛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불편하죠. 예. 밥 얼음? 아 이거는 제가 강아지 밥 직접 해서 먹이는 화식입니다. 와 직접 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서 드세요. 애기들 아, 이유식 칸이거든요 이게. 아. 저는 여기 강아지 이유식을 아, 그렇게 만들고 쓰시는... 있고 밥은 이제 한 통 남았고요. 이런 것도 다 얼려서 쓰니까 살림을 잘 하시네요. 뭐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뭐 야채 같은 것도 다 사과랑 이런 거 다 있고. 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디 먼저 갈까요?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잘 정해야 돼요. 안방 먼저? 네 오른쪽으로 먼저 네. 가볼까요? 네. 와. 여기에 또 단점이 여기가 이제 되게 좁아요. 타이트해요. 아 계단 폭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넓은데 좀 오늘 여자친구 니트를 입었잖아요. 네. 또 엄청 걸려요. 이런 좁으니까. 아 그러네요. 이게 여기가 그렇게 넓지 않네요. 와 근데 여기가 되게 넓다. 넓어요. 네. 네. 어, 일단은 두 분이 지금 2층에 서 계신 거 자체가 네. 맞습니다. 천장이 높아요. 진짜 2층 집이라는 네. 이야기네요. 네. 이, 아 여기가 그래서 그 사무공간. 네 여기 이제 사무공간 겸으로 이제 전 여기서 주로 일을 하죠.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층에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방만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죠. 2층의 거실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아 여기 여자친구 사무실 하면 되겠다라고 애초에. 와 근데 아직도 저는 믿기지 않는 게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내려갔다 가야 된다는 게 어 그럼 뭐 가끔 여기서 막 던져주기도 하고 막 이러시죠? 네 맞아요 맨날 아 진짜요? 이렇게 하죠. 아니면 이렇게 바닥으로도 이렇게 던져놓을 때도 있고 이제 옷을 벗거나 뭐 샤워를 하고 타월을 썼어요.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요. 일단 던져놓고 일단 적어서 옷 입고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다시 빨래통에 넣고 어차피 내가 내려가서 주실 네, 거니까 맞아요. 아 여기다 이렇게 타월 던지고 네, 맞아요. 쇼파로 그냥 탁 던져놓고 이따가 나가면서 이제 치우고 아, 근데 방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되게 공간 분리가 이렇게 확실한 집은 또 제가 또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네. 와 되게 재밌게 돼 있네요 집이 여기 좀 열어볼 수 있네 뭐가 있나 네. 잠옷 같은 거만 있다 너. 여기는 이제 진실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속옷 여기 그리고 여기는 수건칸 수건도 거예요 아, 수건을 이렇게 보관하시네요 이게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안 눅눅해지고 옛날에는 뭐 욕실 쪽에도 두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가끔씩 네. 소독수 뿌릴 때 여기도 그냥 겸사겸사 뿌리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열어놓을 때도 있어요 말을 하고 근데 이게 네. 진짜 멀다 이게 침실에서 주방까지 가려면은 예. 가갖고 이렇게 돌아가서 네, 또 돌아서 맞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아 진짜 머네요 차 빠진다고 했던 게 네, 이게... 쓸데없이 움직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집안의 동선이 되게 기네요 여기 좀 여기 이제 화장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 주로 쓰는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 원래 여기도 네. 이 목욕탕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변색점분이 다신 것 같아요 이 아~ 막으로 보시면 이런 게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화장실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여기 뒤에 얘가 있네요. 어 맞아요. 보통 얘네 수납장 보통 여기에 많이 겨울겸 있는데 네. 뒤에도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거네. 불편한 점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이거 잘 안 써요. 네. 왜 불편한 거죠? 샤워할 때 물이 여기에 잔뜩 끼니까 아, 이것도 그래서? 그냥 가신 것 같아 내가 네. 누가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벽을 안 닦은 게 아니라 실리콘질을 직접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리콘이 묻어있는 것 때문에 딱 끼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 아. 거울 옆에 보시면 막 실리콘 아, 것들.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 직접 뭔가 셀프로 하시려다가 조금 찾아보신 게 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맨 처음에 화장실이 두 개면은 보통 1층도 쓰고 2층도 쓰시는데 왜 안 쓰실까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네. 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복층이라고 해서 네. 머리가 닿지도 않고 네. 그리고 네, 욕실도 있고 해서 1층 화장 거의 안 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주시면 여기가 이제 침실. 네. 침실. 안돼요. 아, 근데 침실 공간이 여기일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도 있고 네. 이제 제일 안쪽이기도 하고 근데 아늑하네요, 확실히. 여기 진짜 좋은 게 창문이 엄청 개방감이 좋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오늘은 좀 늦잠 자려고 이거를 내려놨는데 햇빛 받으면서 일어나는 게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뷰가 여기도 그대로 있거든요. 아, 저 거실 뷰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환기할 때도 좋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네. 이제 가보면은. 저희 일어나서 네. 이제 씻고 이제 준비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게. 와, 이게 되게 집을 제가 세 개 보는 느낌이에요. 여기 일어나서 네. 이제 씻고 이제 준비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이게. 와, 이게 되게 집을 제가 세 개 보는 느낌이에요. 또 요 앞에 공간이 꽤 넓은 편이라 여기서 제가 요가 매트 펴놓고 맨몸은 가끔 하는 네. 아~ 운동도 가끔 하고 네.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옷 보고 나가는 용에 여기서 1차 검수하고 나가서 신발 신고 신발 검수 2차 검수하고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올라와야 되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편이기도 해요. 아, 근데 또 바로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이 살짝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좋아요, 맞아, 좋아요. 야, 여기 이제 옷방. 옷방. 네, 옷방도 꽤 커요. 그래도 원래 용도가 옷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보통 여기까지가 하나의 방 크기인데 이거 곱하기 2가 있는 맞아요. 방이네요. 맞아요. 아, 근데 두 분 다 옷이랑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서 그런지 아,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섞여 있어요. 저희 옷이 같이 공유해요. 공 거의 네. 공유해요. 바지 네. 빼고는 거의 다. 어, 근데 이거 저도 조금 와이프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저도 와이프 프리스 같은 거 저도 제가 입고. 체구가 그렇게 막 엄청 차이 나는 편도 아니고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핏한 옷을 좋아하지 않아서 주로 같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옷들을. 그래서 같이 입게 되는 거. 네.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럼 다 옷이 네. 수납이 되게 잘 돼 있네요. 그것도 아, 큰 메리트였어요. 근데 부족해요. 근데 이 두 개는 되게 잘 맞으시네요. 많이 사고 아. 맥시멀인 거는 되게 네, 잘 맞으시네요. 근데 한 명쯤은 안 사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 네. 너무 많으니까 아, 여기에도 수납이 있고 여기도 이제 네. 좀 두꺼운 외투들 아 이런 게 잘 돼 있는 게 진짜 좋기는 하다. 네. 전집은 투룸에 네. 옷 방에 이런 게 없어서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그나마 깔끔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이게 아,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구나.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청주 살기 좋아요? 아, 뭐 그냥 뭐가 청주 진짜 좋아요. 네. 청주 진짜 좋고 모든 도시라고 요즘 많이 좀 대전이랑 묶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메리트가 되게 많은 지역이라는 거. 교통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꼭 같이 살아보세요. 동거가 좋다. 동거가 좋다. 동거가 좋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행복하게. 아, 행복하겠어.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가 그 청주식 불고기 같은 느낌인 겁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전 청통하니까. 어, 이렇게 생긴 고기 자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청주가 이런 간장물에 고기 구워 먹는 걸로 좀 아~ 네, 여기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이거 불고기도 이렇게 먹더라고요. 파절이 더 볼까? 이거 남은 거 뿌리면 될 것 같아요.